전 인류에 대한 전쟁 선포의 다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바다에 쓰레기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쓰레기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도 할수 없는 핵 오염수를 갖다 버려? 근데 죄의식이 없어, 얘들은.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지, 친일파 대통령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이고,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여론이 들끓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권혜인의 당선은 곧 윤석열 심판입니다.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.